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평안, 안정, 책임, 협치. 2021년을 맞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희망들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이나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여기 지역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철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드는 이곳. 봉사모임 사랑의 사다리 밴드가 김장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랑의 사다리 밴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 SNS 봉사단체. 배추 버무리기에 바쁜 자원봉사자들 틈에 키가 훌쩍 큰 이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겨울이 추운 겨울이 왔는데 이렇게 좀 봉사단체들이 훈훈한 정을 많이 보내드릴 건데 힘내시고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되시기 전부터 우리 사랑의 사다리와 봉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초원 의원 되시는 과정도 되게 어려웠지만 되시고 나서도 좀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약간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초선 의원이시지만 이번에 우리 대덕구에 연축 신도시, 혁신도시도 이렇게 유치하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오늘 만드는 600여 포기의 김치들은 대덕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올해는 600포기 하는데 이제 어제서부터 와가지고 새벽서부터 와서 오늘도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오늘 한 4, 50명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기금 마련에 다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사랑의 사다리는 행복을 주는 단체죠. 진짜 나오는 자체가 행복이고 밴드 속에 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 뿌듯하고 진짜 기쁨이에요. 코로나19로 더 춥고 팍팍한 겨울. 나누고 베푸는 김장김치 한 포기. 우리 사회의 온도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되던 엄혹한 시절. 대전에서 그 누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인 청년. 깊게 새긴 민주주의 정신으로 사회운동과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상에 보다 큰 희망을 주고자 선택한 새로운 길. 그 누구보다 국민의 힘을 알기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는 정치인.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그를 만나봅니다. 저희 의원님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키도 크시고 체격이 크시고 인상도 우락부락하셔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무뚝뚝하다, 뭐 인상이 좀 강하고 무섭게 보인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뵙는 의원님은 그 굉장히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많으신 분이세요. 거의 완벽한 걸 좋아하시는데 그닥 그렇게 잔소리하시거나 말씀이 많으신 편은 절대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희가 긴장을 하죠. 일단 의원님께서는 두 번의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전시 행정부지장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너무 잘 아셔서 그 일 추진하시는 거나 그런 게 아주 좋으십니다. 반대로 저희 직원이 보좌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힘이 드시죠. 진심을 다하는 정치로 약자와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 오늘
저희 국회 24시 박영순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회 24시에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근황이 어떠십니까? 뭐 새해 초니까 네, 신년 인사하기 바쁘고요. 네. 새해 구상하느라고 뭐 우리 보좌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새해부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의원님의 시간에 좀 짬을 비집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의원님 먼저 시국이 네. 시국인 만큼 손소독부터 진행하고 네.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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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나 반드시 네. 예,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용순입니다. 의원님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네. 묵향이 가득합니다. 의원님께서 또 서해 좋아하신다고요. 아, 예, 국회 서두회가 있어서. 네. 북글씨 좀 배워보자 하고 가입해가지고 한 시간, 한 넉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아, 이거요? 창피한데? 이게 이제, 31일 날 썼는데요. 그냥 아. 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심불변. 아. 그러니까, 예,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변함없이 예, 처음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런 네. 뜻으로 써본 거죠. 아, 의원님 글씨를 너무 잘 쓰셨는데 아니요, 얼마나 되신 겁니까? 국회 소도에 가입해서 시작한 지 한 4개월. 네. 아, 정말요? 네. 4개월의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좀 글씨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좀 성질 급함을 네. 좀 죽이고 차분해져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북글씨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저와 의원님의 토크합을 맞춰보는 이구동성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단어를 제시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오, 좋습니다. 네, 합이 처음 좋은데요.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발라드, 댄스. 하나, 발라드. 둘, 셋. 발라드. 네. 한 템포 좀 빠르셨지만 좋습니다. 성질이고. 네. 마지막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라떼.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네. 세 개 다 맞았는데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골라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운명의 총학생회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 총학생회장 출신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죠. 네, 우리 네. 박영수 의원님께서는 또 충남대학교 학생회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되기까지가 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또 많았다고요. 제가 이제 1989년도에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난 뒤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원래 그때 관례상으로 학번상 제 순서가 아니고 저는 83학번인데 86학번이 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런데 86학번 후배들이 그 전해에 그 여러 가지 학생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83학번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예, 저는 처음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생 운동하는 이제 동료들만 네. 이제 좀 지켜보다가 학생회장 출마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어떤 뭐 그래도 계기가 좀 있을까요?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대학 입학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충실하게 다니고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는 그 학우들이 보면 사실은 그 마음은 동조하고 했지만 그 대열에는 끼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쯤에 그 대학에서 그 축제를 하게 됐는데 탈춤 동아리에서 벙어리맴이라는 그런 그 연극을 했습니다. 네. 그 마당극이죠. 그 마당극이 어떤 얘기냐면 벙어리가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자유가 말살당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의 그 마당극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었는데 야간 집회를 대열에 그 이제 그분들이 모였던 학우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때 밤에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치게 됐고 그래서 저도 그 대열의 어떤 관전자였다가 자연스럽게 그 그날 저녁 시위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야 도대체 저 학우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뭐 TV나 드라마를 보면 이 1980년대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 학생운동하는 거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없죠.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했고 또 실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군대에 가서 뭐 녹화 사업을 당한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완강하게 학생운동을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 이제 그때 그 칼국수를 밀어서 먹는 그 홍두깨라고 이런 게 큰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로 이제 저를 막 뭐 엄청나게 때리고 그러셨죠. 그래서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신념이 강해서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끝끝내 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이제 나서서 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변성기가 늦게 왔는데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워낙 구호를 많이 외치고 하다 보니까 성대가 이제 상한해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주위에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굉장히 성대가 나빠졌고요, 목소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정당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을 이제 점검송을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광주학살 비리주범 이제 처벌을 위한 전대협 결사대장으로 이제 그 점거농성을 들어가는 과정,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전경들하고 맞붙게 됐고 그때 쇠파이프에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이 귀를 다쳤어요. 고막이 그래서 찢어졌는데 제때 치료를 못해가지고 우측 청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왼쪽 귀만 좀 잘 들리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감 생활을 또 하셨잖아요. 네. 좀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키워드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계속해서 한번 뽑아주시죠. 그럴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나운서 박입니다. 재밌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아나운서 박. 어딘가에서 좀 아나운서 생활을 하신 게 아닐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네 군데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민중의 소리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이런 뭐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방송이 아니고 저녁을 마치면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점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취침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취침 전에 육성으로 하는 거죠. 대전교도소에 있는 재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중학생회장 박영순입니다. 재수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민중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로 하는 거죠. 네. 이 교도소가 사실은 작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교도소도 있고 좀 작은 교도소도 있죠. 그런데 마이크도 없이 생목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상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방송을 하고 나면 좀 반응들이 어땠나요?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방송을 같이 할 때는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달라고 해요,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운동권 가요를 그 재소자들이 모르니까, 뭐, 고향의 봄을 한번 같이 합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 불러주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개는 안 불러요. 왜냐면 교도관들한테 이제 혼날까봐. 그런데 이제, 밖으로 창문을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두드리고 긁어주고 이런 건 같이 하고, 예. 그러면 막 각 그 층별에 이제, 그 교도관들이 막 뭐라고 하면 또 조용해지고. 네. 아, 그런데 이제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서 만나면 학생들 고생한다고 네. 자기들 다 동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힘든 시절 와중에 평생의 짝을 만나셨습니다. 일명 수배 생활과 수감 생활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만나게 되신 걸까요? 제 아내는 저희 과 운동권 후배였고 또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고 저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도소에 면회를 올 수 있는 사람이 딱 자격이 제한이 돼 있어요. 네.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약혼자, 형제 자 들도 안 됐어요. 친척들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약혼자가 동행을 해야 면회를 10분 동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운동권 조직에서 저희 집사람을 약혼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네. 약혼자 그냥 되는 게 내가 약혼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동의서를 갖고 와야 돼요. 확인서. 이 사람이 네. 내 아들의 약혼자다라는 확인서를 해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약혼자 자격으로 네. 이제 면회를 2년 동안 이제 다녔고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네.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프로포즈도 감옥에서 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출감하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저희 집사람 제가 안동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먼 길을 면회를 왔는데 이제 서로의 마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교도소를 나가기 전에 매듭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물어봤죠. 나가서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또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결혼에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하겠다고 네. 해서 나와서 이제 결혼을 했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새청소를 네. 앞에 무슨 로맨틱하고 근사하게 뭐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나요? 네. 10분이라는 제한된 면회 시간에 새청소를 앞에 두고 마주보고 네. 앉아서 네. 결과적으로 참 의원님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무한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두 명의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 키워드처럼 이 의원님께서 두 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네네.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맡으셨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좀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때 당시 이제 범민주진영은 서로 다 알고 지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대전 쪽의 선배님들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친분도 있었고 또 이광재, 안희정 친구들이 이제 또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교분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존경하고 또 지지하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하시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물론 이제 지역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추천도 해주셨고 그래서 공덕동에 있는 그 장관실에서 뵀는데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이 1.7%인가? 네. 당내에서 굉장히 세력이 제일 약했었고 또 그때 당시 잠룡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이인재, 한화갑, 한광옥 뭐 등등 너무 많은 잠룡들이 그 여권에 계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그 꼴찌에 계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분을 한번 진짜 열심히 도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참여하게 됐죠. 그렇게 좀 꼴찌를 달리고 있는 분을 좀 지지하게 된 게 사실은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철학, 뭐 지역 집단결을 깨기 위한 그 지난한 노력, 또 노동자라든가 서민대중에 대한 아주 정말 깊은 애착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그분이 솔직담백하고 소탈한 면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정치를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 정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소탈하고 솔직담백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 그 시점에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제가 선뜻 그렇게 참 그분을 도울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잖아요. 네. 좀 두 분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두 분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다음에 인간 존중 이런 철학과 정신이 아주 뚜렷한 분이시고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인 건 틀림없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안에서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죠. 그러나 두 분이 또 정말 공통점은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워커홀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늘 긴장하고 피곤하죠. 네, 두 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군요. 네, 저로서는 청와대에 두 번씩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일생일대 영광이고 자부심이고 긍지이고 또 그분들로부터 받은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키워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게 될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에는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을까요? 아, 오전 6기입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출마에서 떨어진 것은 오전 6기고요. 출마를 하지 못한 것과 대전시장 경선에서 떨어져서 안 된 것까지 하면 7전 8기인데요. 참 어려웠게 됐죠,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아까 초입에 이렇게 초심불변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 너무 어렵게 됐지만 또 귀한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 우리 유권자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 다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싸우고 안 싸우고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지만 제가 인간으로서 처음에 약속했던 거나 또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앞서 이제 7.8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힘든 길을 가다 보면 집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자꾸 여러분 떨어지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그만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선거를 하다 보면 별의별 그 평가와 소리 이런 게 그렇죠.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자주 떨어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 꼬리표가 이렇게 달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저도 그럴 생각도 있었죠. 예. 또 그런 마음도 가진 적도 있었고. 네. 예. 그런데 또 저와 함께 저를 믿어줬던 많은 동지들 이런 분들과 또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맨날 찍어줘도 이렇게 안 돼. 좀 제발 한번 돼봐. 당신 한번 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분 유권자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네. 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 나의 소중한 신념을 꼭 국회에 가서 한번 펼쳐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당시에 주변에서 의원님께 좀 했던 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좀 가슴 아픈 말도 많이 들었죠. 아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말. 이제 그만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이런 말씀들이 참 제 용기를 꺾더라고요. 네. 예, 예. 좀 굉장히 열심히 뛰다가도 그런 말씀들을 한 말씀 들으면 다리가 푹 꺾이고, 예. 그런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야, 박영수 이게 꼭 한 번 돼야 되는데. 나 당신 한번 되는 거 보는 게 내 진짜 소원이야. 네. 대덕구에서 한번 일 좀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을 용기를 복돋아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아마 그 힘으로 여태까지 걸어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패배 이후의 선택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을지로위원회죠. 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을지로위원회는 저희 당내에 있는 공식 기구입니다. 그게 정식 명칭은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보면 갑과 을 있잖아요. 보통 갑이 우월한 지위 있고 을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 약자의 지인 을이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불이익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인데 제가 이제 원외위원장을 할 때 대전시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어서 일관되게 제가 그 갖고 있는 정치 어떤 모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 그 우리 당에 있는 을지로위원회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저의 소신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만큼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말로 해도 어려울 때는 위로가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든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극한에 내몰린 분들께 언발에 오줌 넣기도 되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께 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경험으로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티면 반드시 희망찬 내일 또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좀 짬짬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이어지는 의정 활동도 저희 국회 24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저는 오늘 장관님께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송환대기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요? 이 송환대기실은 원래 법무부, 법률적으로 법무부 소관인데 국토부 산하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송환대기실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동영상으로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보시고 어떠십니까? 저 상황이 민간인이 그 외국인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요.
법률적으로는 법무부 소관이고 네네.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 있고 이 운영은 항공사 연합체인 항공사 운영위원회 항공사들의 모임이죠. 이익단체죠. 거기에서 하청을 준 인력업체 직원들이 와서 그냥 아무런 신분도 없이 그냥 용역업체 인력일 뿐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의 방안을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송환대기실에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Don't give any medicine.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출동하고 또 이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실 직원들은 이 이송 그 환자들과 함께 신속하게 병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업 신분적으로 이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면세구역을 들어갔다가 송환대기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19 대원들이 이 환자를 입국장까지 또 데리고 나왔는데 이 인력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이로부터 오는 피해들은 다 여기서 일가르고 있는 인력업체 종사자들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송환대기실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고 공항의 필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새로 이거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법무부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은 정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늘 이웃과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던 박영순 의원. 과연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네. 최근에 지역구인 대덕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네.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한 40조 정도 투입을 해서 기존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을 그 생활의 SOC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창업 지원 시설 등을 고루 갖추군 그런 그 지역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그 대덕구에는 오정동, 그 다음에 대화동, 그 다음에 신탄진동, 그리고 그 새로 중리동에 추가로 이렇게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배제되는 이른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잘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고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것이죠. 네. 네. 얼마 전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관련해서 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내셨어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송환대기실은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입국이 거부된 자들을 짧은 시간 동안 대기시켰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그 송환대기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이 불분명해서 많은 그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이번에 인천공항 국정감사 때 이것을 제기했고 네. 또 개정 법률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지역구에 관한 네. 이야기를 나눠볼 네네. 텐데요. 지역구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지역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청호가 있고 계족산 있는 너무 아름다운 지역인데 또 반면에 또 이제 1, 2공단, 3, 4공단이 있는 대전의 그 산업의 심장이고 또 철도 교통이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그 관통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난맥상도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도농복합 지역이고 상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심 특성이 아주 복잡하고 그런 특성 있는 지역이죠. 네. 네. 저희가 이쯤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왔거든요. 네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셨을까요? 대화동 쪽 산업단지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나 교통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데 위원님께서는 그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화동 산업단지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화동 산업단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대전 완전히 외곽지역인데 지금은 도심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어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그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많고요. 또 실제로 그 안에서 그 공장이라든가 산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은 원래 노후화돼가지고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대전시하고 지금 국토부가 협의해서 이 공단을 재생하는 공단 재생 사업이 계획이 돼 있고 차질 없이 실행이 될 거고요. 또 이미 그 한쪽에 주민들을 지원하고 또 그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그 상상업센터라는 그 사업이 그 공단 주변에 실시됩니다. 네. 예산은 한 전체적으로 800억 정도 되는데 350억이 확보돼서 조만간 이제 가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공해 문제는 대전시에서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공해 배출 업소를 감시하고 또 그 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화동 전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네. 대화동 1, 2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도 많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 사항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중리동에서 대화동으로 출퇴근할 때 차가 너무 막히고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주차장역을 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좀 짜증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덕구 박영순 의원님이 좀 대화동하고 중리동 쪽으로 오작교로 놔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놔주실지 그것이 엄청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중리동과 이제 대화동으로 넘어가는 그 교통 문제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좀 해결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허태정 대전시장님에게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저는 그 다리를 그 대화동에서 중리동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제가 오작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네. 지금 중리동 법동 주민들이 대화동으로 가려면 중리 사거리와 그다음에 아리랑로 사거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우회하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네. 지금 대덕구도 이 그 철도 때문에 동서가 분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대화동과 이제 중리동 법동 쪽이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교량을 놓지 않고서는 교통 문제라든가 또 서로 그 동서 격차의 문제라든가 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리를 반드시 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전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교량을 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놓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7천만 원을 대전시 예산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아마 올해 상반기면 이제 도출이 될 것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는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방안이 나오면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지역민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좀 더 지역을 넓혀서 대전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대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전에는 대기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그 발전에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3차 산업 시대에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대전은 더 큰 발전의 잠재 성장 역량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대전은 과학산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도시가 대전이다. 그래서 대전을 4차 산업 특별 도시로, 4차 산업혁명 특별 도시로 이렇게 대전을 우리가 전략과제를 부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전이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AI, 드론, 로봇, 바이오, 이런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또 사업하기 위한 벤처기업, 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아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어쨌든 과학산업도시,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서의 지금 발전 전략을 계속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대전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전을 위해서 제21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좀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가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 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동력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통과시켜놓은 혁신도시법에 이제 대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혁신도시 관련한 그 책임 부서가 국토부고 국토부와 연관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백투더퓨처인데요. 네.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살짝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뭐 이제 그런 상관없는데 별건 없는데요. 네, 가방. 좋습니다. 그럼 가방 한번 보여주시죠. 뭐 가방 특별한 건 없는데 가방. 평소에 뭘 들고 다니실까요? 뭐 서류하고 그다음에 짬짬 읽으려고 책 한 권 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 때문에 그게 뭐죠? 이건 도라지, 생도라지, 산도라지를 말린 건데요. 그런 거 이제 법안 관련해서 이제 제출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서류를 검토하려고 이제 법안 관련한 서류입니다. 이거 그래서 평상시에 좀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시당에 관련해서 이제 서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을지대병원 파업 관련해서 저희 대전시당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가 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책은 좀 이건 또 노동 가치라는 책. 책이 한 권이 아닙니다. 조금 밥이다. 책을 세 번이나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어떤 때는 이 책을 좀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나면 또 이 책을 보다가 이제 여러 권 갖고 다니면서 짬짬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읽어나는데 이건 여기까지 읽었네요. 요즘은 또 어떤 책에 좀 빠져 계실까요? 어차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라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10인데 이거는 이제 UN 미래 포럼이라는 그 단체하고
또 미래학자 박용숙 씨라는 선생이란 분이 이제 공동으로 저서한 건데, 이제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여기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네.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아. 관한 그 의견들이 담긴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헌법을 헌법이 밥이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헌법에 어떤 우리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아주 네. 쉽게 서술된 네. 거고요. 도라지는 또 제가 선배를 네. 갖춰서 선배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아. 저희 당원 중에 저랑 후영호지 하는 김태우 당원이라고 그분이 네. 계신데 그분은 대한민국의 최고 용접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10만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산에서 실제로 산 도라지 바이트맨 있는 흑도라지 이런 걸 캐갖고 와서 아, 직접 캐신 거군요. 예, 생물로 주실 때도 먹고 네. 또 이건 말려서 이렇게 보관해놨다. 왜냐면 겨울에는 캐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는데 아. 맛은 정말 없고 굉장히 목이 아파요. 네. 그리고 이걸 하나 먹으면 음식 맛을 전혀 못 느껴요. 아파요. 목에는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예, 그래서 네. 우리 저 아나운서님께도 네. 제가 한번 이따가 드려볼 테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잡숴보시면요. 이,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네. 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거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저희가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방까지 함께 봤는데요. 네네. 의원님을 보면 볼수록 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지를 좀 지탱하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좀 미련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 자기 인격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묻고 했을 때 뭘 하고 가야 될 가려고 왔느냐는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게 이제 신념이 아무래도 저의 그걸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그 응원이 없으면 그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고생해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7.8기를 하지 않았나. 예.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좀 힘내시라고 의원님께서 노래 선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노래는 목소리가 애창곡 혹시 있으십니까? 애창곡은 있죠. 아,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시청자들께서 실망하실 그 바리톤 김한결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네. 중저음인데 너무 매력적인 분인데 그분이 부르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가곡인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저희가 청해봐도 괜찮을까요? 나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고 그대 앞에 그냥 홀로 서리라 열려있는 이 마음 그냥 그대로 오직 그대만을 바라보리라 바리톤의 음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 근데 잘 어울리는데요. 그 김한결이라는 분 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네. 그 유튜브에서 그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저절로 이제 배웠는데 네. 정말 매력이 짱이십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좀 흰 도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분들에게 4년 후에 박영수는 이런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써주시죠. 어떤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실까요?
좀 들어주시죠, 카메라를 향해서. 아, 얼굴이 고약한 인상으로 변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인 박영순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이 돼서 다선 활동을 하신 분 중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모습은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늙은 게 아니고 고약한 인상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선수가 늘어나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고약한 인상으로 변할까? 이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야, 나는 정말 고약한 인상으로 변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늘 편안하고 친근한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창하게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이름으로 남는 그런 정치인보다 고약한 인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말씀대로 정말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인 의원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박영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우리 지역주민들께 저희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저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 닿는 길, 미래를 밝히는 길, 박영순 의원 파이팅! 파이팅!